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인천현대제철이 5대0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요. 세종스포츠토토가 홈에서 인천현대제철을 맞아서 어희진 앞쪽으로 하지만 이영주에게 이영주 전지 패스 투입됐습니다. 네네미입니다. 네네 오른발 슈팅! 골! 전반 4분 만에 멋진 킬패스에 이은 네넴 선수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걷어냈고요.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소담 재치 있게 돌아서서 슈팅! 하지만 강가해가 잡아냈습니다. 이세은의 왼발을 막아야겠습니다. 툭 내줬고요. 원터치 연결됐습니다. 장승희 슈팅! 벗어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장승희에게 연결됐고요.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이세현의 왼발 슈팅! 하지만 빗맞았습니다. 빗맞은 공은 어디로?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현희의 프리킥 찍어 올려줬습니다. 김정미가 높이 뛰어올라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네넴에게 리턴 패스 돌려줍니다. 슈팅! 하지만 강가의 슈퍼세이브! 강가위가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길게 쳐줍니다. 강가위가 펀칭. 날카로운 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펀칭. 이소댐이 연결해줍니다. 김지혜가 막아섰지만 다시 연결됐고요. 김혜리 오른쪽 측면. 얼리크로스 엘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엘리. 네넴이 침투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은 위치. 네넴의 슛!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는 네넴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프리킥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프리킥 차는 순간 주심의 희생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 4분과 41분 네넴 선수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인천현대제철이 앞서가는 상태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하프타임이 지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전 휘슬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낮게 올라오는데요. 뒤쪽으로 장승희 슈팅! 하지만 백은미 선수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최유리.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뒤쪽에서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었습니다. 김미연의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패스했고요. 이세은. 치고 들어갑니다. 장승희. 오른발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이소담. 이세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장승희에게 연결됐는데요. 장승희 박스 안쪽 치고 들어갑니다. 장승희 왼발 슈팅! 강가위가 한 발로 막아냈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던 네네미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입니다. 김소연 오른쪽으로 백은미에게 최유리가 안쪽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뒤쪽에서 김혜리의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지만 수비가 한발 앞서 걷어냈습니다. 이소담. 앞쪽으로 강채림인데요. 1대1 상황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교체 투입된 강채림의 득점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4대0. 인천 현대제철이 넉 점차 앞서갑니다. 축구 들어갑니다. 황민정이 잡았고요. 왼쪽에. 박스 안쪽입니다. 황민정의 덤프 크로스 뒤쪽에서.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채림이 달리는데요. 왼쪽 측면. 강채림. 박스 안쪽 진입. 땅볼로 연결됐고요. 슈팅! 강가희가 막아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인천현대제철이 세종스포츠토토에게 4대0
무려 넉점 차의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